기은세 씨 아니고 기은세 씨.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자녀는 없고요. 예, 예. 네. 근데 결혼은 6년 차고. 아, 그러셨군요. 네. 진짜. 연기자 출라기엔 좀 그렇고 연기를 아니 근데 연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자리를 잡고 나서 예.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셔가지고 아, 좋다. 네, 그래서 좀 연기자라기엔 좀 그렇지만 연기를 했었고요. 소유진 씨랑도 같이 그분이 네. 작품 같이 하셨었다고요. 네, 네.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언니랑 붙는 씨는 한 번 한 씬 정도 있어가지고 아~ 언니 기억을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워낙 까마득한 선배님이셔가지고 제가 나이로는 안 까마득한데 연기를 시작하신 지 네, 연기를 저는 신곡성 하시네요. 소유진 씨 보내버리는 줄 알았어요. 까마득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 아가씨 없는 거 얘기했는데 까마득 선생님 아니 나이 차이는 정말 차이 나요. 아, 나이 차는 얼마 안 되시는데 아니 왜냐면 소유진 씨가 워낙 이제 데뷔를 좀 일찍 하셨고 워낙 하시자마자 유명하셨고 그래서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을 해도 안 유명했던 경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선배님이셨죠. 성함이 기윤세요? 은세 씨요. 은세 씨. 사람이 윤세로 했습니다. 왜 얘기하셨죠, 기윤세 씨가 이제 적당히 하시라고. 적당히 하세요. 네. 문제가 안 됩니까? 진짜 기윤세인 줄 알았어요. 네. 아, 예.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이들 들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기윤세 씨. 기윤세만큼이나. 아, 기윤세. 어마어마 한 분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어마어마. 너무 많이 가셨어요. 아, 그래요? 확인해 보니까 저 엄윤경 씨한 두 배 정도 되시던데. 네, 두 배 정도. 아, 진짜요? 그러니까요. 어, 이거는 그냥 받아 넘기는. 아, 엄윤경이 두 배 정도는. 아, 네. 기윤세 씨하고는 좀 그랬지만 엄윤경 씨하고는. 내가 해볼만하다 그러시면 해볼만하다.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산모들이 출산하고 이제 조리원 예. 코스인데 소유진 씨는 출산 조리원 해투가 코스예요. 아니 출산을 하실 때마다 맞아요. 제 기억에도 지난번에도 출산을 하셨어요. 출산을 하시고 네. 늘상 그 복귀 무대가. 첫째 낳고도 예. 크리스마스 특집. 맞아요, 맞아요. 둘째 낳고는 그 아이가 다섯 때문에 나오고. 네. 셋째 낳고도 지금 바로 맞아요. 곧 아이가 100일인데. 아~ 네, 연락이 와가지고. 어, 너무. 이건 나가야 된다. 아, 두 번째까지는 우연이었는데 세 번째는 이제 나가야 된다. 연락 안 오면 섭섭할 뻔. 아하. 네. 저희 제작진들이 출산 소식 듣고 네. 아, 모셔야겠네라고 아, 그 해투 외에는 활동을 잘 안 하세요. 드라마는 해투예요. 네네. 네. 아니 그 야간 면접이 좀 부담스럽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아니 좀 아무래도 좀 그러실 것 같아요. 부담이 됐죠. 왜요? 그죠 그죠. 아, 또 기대치가 있어서? 저는 5월이 해투 특집이라는 걸 TV 보고 알았어요. 아, 예. 괜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왠지 야간 매점은 좀 뭔가 독특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왠지 우리 집에 백주부도 사니까 네. 괜히 TV 하나 더 있을 것 같고 아, 왠지 모르게 근데 뭘 부담 있으세요? 뭐 맛보는 사람이 우리 있는데 네. 우리는 웬만하면 맛있게 먹거든요. 김선 씨 세 분이 좀 비슷하시죠? 아 비슷하죠. 초딩으로 맞추고 있죠. 초딩 6학년으로 쉽게 따라할 맞습니다,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걸로 하고 이제 해외에 있는 남편한테 컨펌 받았어요. 아, 이런 거 어때? 나 해투 나가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길래 자신 있게 한번 들고 와봤어. 와, 백주부님도 컨펌으로 아니 오늘 사실 근데 해투 야간 매점의 특징 뭐냐면 초간단 레시피거든요. 네, 사실 네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지 막 화려하게 아무리 맛있어도 그런 건 저희들 무조건입니다. 탈락해 탈락. 탈락해. 되게 싫어해요. 예. 탈락해 되면 탈락. 초간단 해주셔야 돼요. 간단한 거. 간단한 거. 목이 달려요. 예. 지금 소유진 씨는 진짜 그 세 셋째를 얼마 전에 또 출산하셨어요. 어. 둘째하고 이게 또 셋째는 이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셋을 막 다 데리고 다니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막내는 지금 데리고 다니진 못하고 산책 정도만 하고 어, 네. 주말에는 아빠가 둘 다 데리고 혼자 마트를 항상 가요. 아~ 네, 그 시간이 되게 꿀인데 특히 지금 딸 버버가 돼가지고 완전 뭐 딸이랑 노는 거 보면 막 질투날 정도로 퇴근을 해갖고 오면은 잘 때 되게 어렵게 재웠는데 깨워갖고 놀다 자요. 좋아 죽겠나 봐요. 너 보고 싶으니까. 아, 유진 씨에 대한 사람도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와서. 좀 변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갔어요. 진짜로? 네. 옛날에 애들 다 자면 그 고요한 시간이 너무 좋아서 둘이 와인도 한잔하고 오늘 뭐 했어? 이러면서 그 시간이 우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좀 왔다 싶으면 와인도 까놓고 기다려요. 그러면은 저렇게 해서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오래 쉬지 이러면 생기겠다. 자는 딸을 깨워서 놀고 있어요.
아니 혹시 혹시 저 넷째도 계획이 있습니까? 아유. 이게 뭐 계획하여 그런 거 아니겠지만 또 와인 또 해놓고 이렇게 또 컨트롤 수 있고. 와인이 무슨 의미인지 뭐 모르고 가만히 있어. 너도 컨트롤 돼. 와인. 아, 왔습니다. 예. 아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근데 진짜 언니의 기운을 좀 받아가고 싶어요. 아, 김은세 씨도. 기운을 좀 줘야 돼. 완전 인플루언서 활동하느라고 약간 좀 미루신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저는 아니, 결혼하고 한 2년까지는 그냥 아, 이렇게 쉬엄쉬엄 놀다가 아. 그냥 자연스럽게 애기가 생기겠지 했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 이 네 분과 함께 우리 그 가정의 달 특집 2탄을 뭐 좀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저 강준 씨는 아. 첫 출연이세요, 해투예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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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셨군요. 진짜 저 뵙고 싶었는데. 아니, 섭외 연락받고 좀 그 김수 씨가 많이 놀라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해투 저도 해피 투게더죠. 우리가 늘상 해피 투게더 하는데 해투에 제가 초청을 받았을 때 예, 예. 사실 남편을 깜짝 놀래더라고요. 왜요? 준이가 거기 초청 받았다고? 근데 내가 초청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니라고 나라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 최민수 씨가 좀 뭔가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강준 씨가 얼마나 지금 대세신데. 예. 지금 뭐 강의부터 난리 나요, 지금. 아유, 예. 셀럽이세요, 지금. 아이고, 무슨요. 오늘 저도 예. 처음 뵀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TV에서 뵀을 때랑 실제로 뵀을 때 굉장히 이미지가 비슷하다. 너무 선하시고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남들에게 친절하지만 남편에게는 깡패라는 소문이 있어서 별명이 깡주 깡패님 그거 조금 저도 그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집에서 좀 되게 엄격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본인은 처음으로 그런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제대로 집에서 대접받은 적이 없대. 그러니까 방송 덕분에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해. 카메라 도니까? 아, 카메라 도니까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민수 씨는 그러면 녹화 끝나고 카메라 걷어갈 때 되게 불안해. 아, 사람이었는데. 카메라랑 같이 가고 싶은 거지. 맞는 말씀이에요. 아, 진짜요? 정말, 정말 그런 정도인데요. 근데 강한 남자일수록 더 그 부인이 뒤에서 얼마나 더 강할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 뭐가 공감이 되셨어요? 강한 남자를 파가 강한 남자. 파가 강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길들여지는 스타일의 남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 지켜본 바로는 우리 또 별 씨를 굉장히 또 무서워하고 하시거든요. 아, 제가 또 한 번 예 두 분이서 다투는 걸 봤거든요. 아, 그거 계속 얘기하시는데. 화를 금방가지고 다투는 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어떤 부분이나 다투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건강하게 아름답게 다투는 분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건강하게 다투셨어요. 네, 건강하게 다투고. 아니, 근데 박명수 씨랑 프로그램 프로 아, 그건 저는 오해가 없는데요. 왜 갑자기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라 명수 오빠가 제가 자꾸 그 수민 와이프 이제 수민 언니를 네. 데리고 쇼핑을 자꾸 다닌다. 비수기에 아, 그 무스탕을 다섯 벌을 제가 예예예. 아, 그거 얘기하셨어요. 아, 그거 맞는 얘기예요. 무스탕을 다섯 벌을 그러니까 저랑 가서 이제 수민 언니가 이제 싸게 사는 거라며 가가지고 그 무스탕 다섯 개를 사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네. 별 씨가 데리고 간 거 맞잖아요. 그 얘기를 먼저. 그래도 제가 무스탕을 막 입혀드린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데리고 갔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아니, 여기서 밝히고 네. 싶은 게 그렇게 수민 언니가 저를 이제 사석에서 만나면 제가 입고 오는 옷이나 뭐 이런 들고 오는 가방 이런 게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예, 무스탕 한번 입고 나갔더니 어디서 샀냐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자기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네. 제가 다섯 벌 사라고는 안 했고 솔직히 좀 억울한 게 좀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억울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굉장히 저렴해서 다섯 벌인가 네 벌인가 하면서 사온 건 맞아요. 하나값으로 사긴 했어요. 하나값으로 사가지고 싸게 살 수 있게 해줬단 얘기 아니에요. 상상하세요. 어쨌든 좀 오해가 있었단 얘기네요. 네. 내가 아, 뭐 이제, 사라고 권유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좀 풀리네. 네. 네. 원래 제가 사는 건 아니니까. 아니, 맞아. 네. 아니, 그 관찰 예능을 하시다 보면 네. 민수한테 욕을 하신 적도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아, 욕을 하셨어요? 그런 제가 사나운 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도 욕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사실 처음에 배웠을 때는 뭐가 욕인지, 뭐가 괜찮은 건지 사실 구별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이 아무래도 제 머릿속에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가끔씩 그런 좀
센 얘기 드린다. 아, 나오시는. 어, 어디서 네네네. 근데 그 욕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욕을 해야 되나요? 캐나다에서 어. 우리가 큰 아들 좀 깜짝 놀리려고 저거 봤어요. 캐나다에 갔는데요. 아들도 굉장히 어렵게 어. 저희 부모님 집에 이제 오게끔 한 거고 어. 우리가 뒷방에 있는데요. 어. 그 문을 이렇게 좀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때 이렇게 스프링에 달려 있는 그 문이 더 닫히지 그 벽에 닫히지 네, 않게끔 하는 뭐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삐쳐나와 있는 네, 게.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으면 소리가 막 나요. 딸랄랄랄랄 네. 그 소리가 나요. 네. 유성이가 딱 집에 오는 순간에 네. 유성이 아빠가 발이 바닥에 앉아 있는 발이 거기에 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빨로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발 갖고. 이빨로요? 이빨로? 최대야. 최대야. 나 영어인 줄 알았어요. 영어식. 이빨로. 그래서 갑자기 완전히 최대한 이렇게 눌렀어요. 그 발이 이렇게 되는 순간에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요. 그래서 거기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르게 해야 되는데 소리가 갑자기 빵 하고 나니까. 무슨 요새 제가 돌아서 아이 병이야. 아이 병이야. 오마이갓. 우와. 나 이렇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러니까. 안 써본 적은 없잖아요. 네. 우리 다 써본 적. 그 순간에 그게 나오잖아요. 아하, 나도 모르게. 우리가 60회를 찍었는데 어, 아무래도 저의 진실의 색깔들이 많이 나왔죠. 아, 있죠, 있죠. 네, 당연하죠. 예. 근데 평소에 이제 그런 말을 안 쓰진 않으셨나 봐요. 아요. 써야죠. 아니 써야죠. 뭐 사실 그 뭐 이빠이도 사실 되게 익숙하게. 예. 네. 근데 너무 고상한 말투로 또. 우아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욕을 네. 먹고도 기분이 안 나빠요. 네. 아, 그러세요.